여러분, 지금부터는 신라 말의 풍수지리설의 대가 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도선은 승려죠. 그런데 당시 이제 중국에서 유행하던 이 풍수지리설을 이제 우리나라에 체계적으로 소개한 인물이 바로 이 도선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러면 풍수지리설이 뭘까요? 이 풍수지리설은요, 집자리, 집터, 묘자리, 도읍자리 이런 걸 어디다 정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길흉화복, 그 다음에 나라의 흥망성쇠 이런 것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. 당시에 신라는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. 귀족들의 어떤 권력 다툼이나 사치향락 생활은 극에 달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 중에서 사방에서 이제 농민봉기를 일으키는데 이 진성여왕 때 원종 애노인안이라고 하는 농민반란이 아주 유명하죠. 또 한편 지방 곳곳에서 호족이라고 하는 지방 세력가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. 당시 이제 풍수지리설은요, 경주의 땅 기운이 쇠했다. 자, 이제 경주 이외의 곳이 땅 기운이 이제 좀 흥하고 있다. 강해지고 있다. 뭐 이런 주장을 당시 이제 풍수지리설이 펼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풍수지리설은 지방을 근거로 성장하고 있는 이 호족들의 어떤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죠. 자, 여러분, 그러면 당시 이제 이 풍수지리설 말고 지방 곳곳을 근거로 성장하고 있는 이 호족들의 입맛에 어울렸던 불교종파도 있었습니다.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선종불교죠. 선종불교는 이 교종불교와는 다른 성격의 불교종파예요. 원래 이제 신라에서 유행하던 건 이제 다 교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? 가리킬 교자. 그러니까 부처의 가르침이 이제 불경, 경전이었던 거죠. 이 경전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원래 교종불교인데, 이제 신라 하대에 유행을 했던 이 선종불교는요, 이 선이 이제 참선, 좌선 이런 겁니다. 선수행, 실천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새로운 형태의 불교종파가 바로 선종입니다. 자, 이 선종은 지방 곳곳에 이렇게 구산선문을 형성하죠. 자, 그런데 이 선종은 경주의 중앙 귀족이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호족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여줍니다. 자, 그래서 이 도선이 이야기한 이 풍수지리설과 그 다음 이제 지방 곳곳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선종 불교, 이게 이 호족들과 결합되면서 이제 신라 사회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요. 나중에 이제 이게 바로 왕건이 만들었던 그 고려가 탄생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까지 신라 말에 이 호족들의 어떤 입장을 강화시켜준 이 풍수지리설과 선종불교의 이야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